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제가 오늘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뭐 경주마 촬영도 있었고, 또 이상로 텐텐베고 촬영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말씀을 드리게 된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상로 텐텐베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덕분에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무료로 자료를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무료 신청 023409-45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럼 그 문자 보시고 링크대로 들어가시면 신청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아보시고 시리즈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 자료집 무료입니다. 공짜. 자, 저희가 이상로 텐텐버거 하면서 사은 혜택으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돈 드는 거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저희가 우선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먼저 보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5.2% 정도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상치가 낮게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언론의 일부 보고를 보면 아니다, 4%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9.1%를 보고 난 다음에 뭐큰 감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일단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해왔고.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4자까지 나온다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하고, 뭐, 가상화폐에 대한 상승도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전이 6%였는데, 예상보다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5까지도 봤던 시장이었고, 지금도 이제 5.2가라고 얘기하는데, 좀 탄력 있게 붙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5.5 정도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5.5 위로 놓은다면 시장 충격을 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시장은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다. 대신 이제 지금 말고 5월달 CPI는 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월달 CPI는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조금 회복되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우리가 셀트리온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0만 원 갈까요? 뭐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벤트로, 게릴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만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오늘 추천주를 셀트리온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행히 오늘 또 급등이 또 나왔고요. 10만 원까지 갈까? 뭐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케이!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우선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3월 3일 날 최저가를 한번 잡았습니다. 최저가를 잡고 돌아왔다. 서정민 회장이 돌아왔다. 이제는 셀트리온이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이 꽤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봤는데 중간에 둘째 아들 뭐 사태도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우상향이 저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들도 고가에서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물을 좀 타셔라, 물을 좀 타셔라. 그래야지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죠. 물을 좀 타셔라. 10만 원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요 위에서 고가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물을 타셔야지만 수익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이제 3월 3일 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3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기간이 꾸준한 매수가 좀 유입됐고요. 호재로 본다면 뭐 서정민 회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뭐또 셀트리온 그룹 내부적인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재학벌 학회 일정인데, 학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4월 5일 날, 4월 5일 날 재학벌 학회 일정, 그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AACR, 그리고 6월 2일에서 6일까지 ASCO, 6월 5일에서 8일 바이오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 전반기 중요한 학회들인데, 요거 필요하신 분 다시 한번 더 영상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실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다른 여타의 바이오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많이들 물으시는데. 이제 우리가 제약이랑 바이오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약이 있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굿,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는 이제 구분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바이오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크게 급등했던 데는 우리가 에코프로 BM의 부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반사적인 이익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 아닌가. 당분간 17일 정도까지 셀트리온 그룹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꾸준하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여 계신 분들 꼭 들어가세요. 10만원 간다 이렇게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나왔던 것이 달리는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달려줬어요. 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줬는데, 연초에 이 얘기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 최태원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미 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했다. 새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SK그룹도 SK온 공장을 지금 미국 내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어질 결심은 이제 중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얘기하는 거고, 새 시장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2022년도 연말 강연회 때 우리도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달려갔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일단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전기차 부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또 이런 조지아 엘라바마 전장 부품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눴던데, 그 나눴던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18%. 뭐 이 시간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기업이죠. 이제 꾸준한 신고가를 가면서 우리가 만 원대, 9천 원대부터 한 80% 정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고, 송화이트 배터리 제작 부품 관련해 가지고 1차 밴드 업체입니다. 그 오늘 또 20% 오르는 모습이고, 아진산업. 마진산업도 지금 전장부품 관련이죠. 그 6% 상승했고, 대원광업 이런 게 또 오늘 7% 올랐고, 최근에 이제 현대공업 제네시스에 납품이 되는 기업이죠. 장중 시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시가는 13% 정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뭐 덕양산업이라든지 서진 오토모티브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강한 반등세를 좀 보면 장중 10% 내외까지 움직임이 다들 나오는 모습들이었어요. 화신이나 SL 뭐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에 대한 미국 내 점유율 확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극찬,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IRA에 대해서 이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보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솔림화가 일부 완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IRA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쪽에 좀 더 매기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인데, 뭐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 흐름 자체는 지금
원화 약세 기조도 그렇고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모비스나 뭐 현대글로비스 자, 다 움직이거든요. 지금 보면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현대위아 그렇죠? 지금 다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튀어서 넘어가는데 쫓아가는 매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점하는 매매,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하십시오. 오늘도 공개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동차 부품은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샀던 것이 이번 주에 오르는 거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 급등의 양상 보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 사야 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미리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 뭐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슈가 오늘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매도 보고서 얘기도 있었고 그 부분은 매도 보고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크게 급락을 했다기 보기보다 저는 이제 MSC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편입이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런 급등 양상이 조금 멈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하락은 나오더라도 건전한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오늘 장중에 뭐 10% 가까이가 지금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일부 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급에 대한 일부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가 권역에서 두 배도 안 올랐거든요. 아직까지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 보고 지금 비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 재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2차전지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일부 조정이 나올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추천주는 바텍. 일단 우선 이제 치과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업계 2위가 덴티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함께 더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리오프닝 관련해서 렌즈 관련 업체죠. 이제 인터로조인데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도 증가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주가도 재평가가 나타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톡스텍. 요 며칠 계속 바이오톡스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쉽게 안 가요. 그만큼 물량이 조금 무겁기도 한 것 같고요. 오늘도 상승은 나타났지만 꾸준하게 우상에 나오는데 이제 빗꼬리가 길게 나오는 거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세력들도 그에 따른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톡스텍 한번 신고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이미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강한 급등을 원합니다. 한번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죠. 하지만 현재 이 바이오톡스텍 기업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한번 추세적인 변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오늘 시장을 보내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을 슬기롭게 그리고 즐겁게 재밌게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진행을 했었어요. 오전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자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